아니, 별로 없고요. 그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요. 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 네. 네, 그래서 밤에 일찍 주무시고요. 가수 김혜연 실제 나이 43세, 호르몬 나이 43세. 항노화 호르몬 감소로 면역력 저하, 식도내 곰팡이균 증식 확인, 규정 속도 위반. 지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 건강관리 하실 거죠? 하루에 세끼뭐잘 챙겨 먹고요. 아프지 말고. 일단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행복한 기분을 갖고 살면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법 아닐까요? 그게 최고예요. 먹고 움직이는 사소한 습관이 건강한 당신을 만든다. How old are you? 당신의 나이는? 지질방아 좀 쓸게요. 있다 있다 지질방아. 길지요?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예요? 새로 한 시간 반 끓이. 한 시간 반? 오. 이거 봐, 나 보여? 우와, 이거 진짜 생긴 게 진짜 울챙이 같지? 느낌이 신기해, 느낌이 신기해. 하도! 하늘꺼! 시키신 거다 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뭐 먹은 거야, 할머니? 된장국. 곤드레 된장국. 예. 나무. 이거 곤드레죠, 할머니? 저건 묵나물. 예, 말로 옮기고. 이거는 묵나물이고, 이거는 그냥 새나물이에요, 새로. 예, 새로 햄. 말로. 이렇게? 예, 괜찮아요? 좀. 이 정도? 예. 이거 묵힌 곤드레는 언제 해놓으신 여름, 거예요? 여름에 한 거. 이번 여름에 한 거예요? 예. 이거는요? 그것도 봄에. 이건 봄에? 오케이,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담을까요? 예, 소태도 그냥. 오, 안돼. 오, 맛있겠다. 장 넣어야죠. 장, 된장 넣을까요? 된장만 넣으면 돼요. 국자도 떠놓으면 돼요. 그 10년 된 된장으로 할까요? 아, 이거 어저께 할머니 10년 된 된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열어보자. 막장이 된장. 막장? 야, 된장. 막장. 야, 이거 10년 된 된장은 보약이야.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이만큼만 가져가고 싶은 거. 맛 좀 볼까? 맛 보자. 오, 맛있어, 맛있어. 난 약간 여기서 벨기에 초콜릿 맛이 나. 벨기에 왠지 모르게. 된장맛 초콜릿이었어? 약간. 다 초콜릿 맛이 나는 것 같아. 향이 그 정도로 이렇게 달달하면서 진해. 향이 다르다. 연무가 상큼한 맛이 있어. 맞아. 이거 어저께도 그랬지만 이것도 막장이잖아. 그냥 맞아. 된장이 아니고 인정해. 고추씨 들어가고 고추가 들어가고. 맞아. 근데 막장으로 끓인 거 먹어본 적 있어? 아니? 난 막장도 처음 봤어. 이름. 그래서 어제 이름 보고 내려줬잖아. 하면 된장으로 끓인 것보다 막장으로 끓이면 어때요? 찌개가 더? 더 맛있죠. 여기에는 그러면 어때? 여기에는 그렇게 먹어요. 예, 된장찌개를 막장으로 끓이시는 거예요. 예. 막장찌개네. 막장찌개. 강원도식 막장찌개. 막장찌개, 막장찌개. 너 보고 맛이. 뭐 보고 또 너 이제 너 많이 너무 짭짜고. 와. 더 풀어도 되겠다. 예, 나물이 나물 고거 넣어. 장 많이 넣어야 맛있어. 장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예. 아니 왜냐면 할머니 10년 된 된장. 막장 아까워서 절대로 이렇게 버릴 수가 없어. 소금으로. 할머니 이거 어떠세요? 많이 됐는데. 됐어요? 예.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푹 닦으면. 다른 간은 안 하시고요? 예. 다 됐어요? 아니, 장만 넣으면. 다 된 거네? 되게 간단하다. 아니 되게 간단하다. 이거 이 정도면 우리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막장이 없다. 그러니까. 네네네. 할머니 마늘은요? 4번 했죠. 마늘. 찌에 넣어야지. 찌에 넣어요? 이렇게 하시나? 아 이렇게. 이거? 잘 되네. 잘한다. 연장 되고. 시집 가도 되겠네요. 잘 치. 네. 잘 치는데. 곤드레가 많이 버려졌어요, 된장이. 양파하고 마늘 넣었어요. 완전 완성되네. 많이.
자작하지? 그렇게 많지 않고. 할머니 여기다 뭐.